네, 반갑습니다. 한능검 기본편 꼭 나오는 문제 100% 이상되는 문제 12번의 문제를 우리 풀어봤어요. 그 12번 중에 12번 이상 나오는 문제들을 골라서 꼭 나오는 문제 혹은 24번 그러니까 200%죠 혹은 36번 이상 나오는 문제 꼭꼭 나오는 문제로 분류했습니다. 지금 꼭꼭 나오는 문제 3개가 있어요. 그거 한번 꼭 찾아보셔서 네, 여러분 공부하시고요. 지금 꼭 나오는 문제 이제 처음부터 선사시대부터 쭉 가고 있는데요. 차분히 같이 따라오시면 이번 63회 문제 2월달 한능검 기본편 여러분 충분히 80점 이상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아홉 번째입니다. 고려시대로 이제 넘어왔어요. 고려시대 지금 왕의 업적인데요. 고려시대 몇 문제 나오나요? 네. 지금 일곱 문제에서 여덟 문제라고, 아홉 문제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려시대 꼭꼭 나오는 문제 하나 우리 찾았었죠? 고려의 전쟁사. 요게 꼭 나오는 문제였었습니다. 꼭꼭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200%니까 두 문제를 우리 이제 해결했고요. 지금 17문제 141%니까 이제 한 문제 반인 거예요. 자, 왕의 업적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고려시대 그러면 우리가 그 연도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럴 머리가 안 되잖아요. 저 자신부터 안 되는데 꼭 외워야 되는 그런 연도를 조금 같이 한번 외워보십사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918 고려가 건국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이 20~30년 동안 있죠. 그리고 이제 1170년 좀 외우기가 좀 쉽지 않아요. 1170년 네 1170 그리고 네, 무신정변이 이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1270년 딱 100년이 지나서 개경환도 무신정권이 끝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1392년 네, 1392년은 조금 외울 수 있는 그 암기 공식도 있죠. 13 9 2입니다. 여기 13을 13로 읽고 9 2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13 9 2 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왕의 업적 보겠습니다. 태조왕건 세 문제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거 있죠? 그 밑줄 쳐져 있는 건 후삼국 통일 뭐 관련해서도 왕건이 거기 등장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네. 밑줄을 거 가지고 네. 중복된 문제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네.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네, 자료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또 찾아야 되는 거죠. 후삼국을 통일한 누구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왕건이죠. 왕건의 이야기를 네,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왕건이 뭐 했습니까? 네, 사신관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3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신관 제도는 네, 사심을 품은 애들을 관찰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제도를 좀 외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노비안건법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광종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방에 12목을 설치했다. 요거 네 성종이 한 건데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지방에 지방관도 파견하고요. 열둘로 나눠가지고 네 파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네, 활구라고 문병을 제작했다. 요것도 역시 성종의 네, 업적입니다. 활구 네 화폐입니다. 문병이라도 합니다. 요게 저는 고려 숙종이었는 줄 알았더니 최근 자료 보니까 네, 성종이더라고요. 예, 그동안 얘기했던 거 다 좀 틀렸습니다. 다음, 네, 여기도 숙종으로 되어 있네요. 숙종 아니고 네, 성종입니다. 11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역시 힌트에서 좀 찾아봐야죠. 사심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왕건에 대해서는 사신관 제도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을 찾죠? 훈요 10조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10가지.
선택지 2번 과거제도 고려광장입니다. 시험에 나왔죠. 망건당을 설치한 건 네, 요거 망건당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책 망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원나라 사람, 원나라 학자들하고 고려 학자들이 만나서 뭐 학문적인 교류를 하는 겁니다. 선택지 4번 전시과 전문시험 과거시험이죠. 고려의 대표적인 네, 월급제도입니다. 경종 때 시작됐습니다. 자 다음 밑줄 그은 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역시 자료에서 네, 중요한 걸 찾아내면 되겠죠. 야 있네요. 후삼국을 통일했다. 자 그다음 고려라고 정했다. 고려를 918년에 세우게 됩니다. 뭐 했습니까? 네, 사신관 제도. 이게 가장 네, 많이 나오는 고려 태조에서 많이 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선택지 1번 전국 팔도로 나눈 건 조선 태종이고요. 선택지 2번 천리장성 고구려에도 있었고 고려에도 있었습니다. 선택지 3번 화통도감 네. 고려말 채무선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외구도 격퇴하죠. 자 광종 3과 2분의 1 아까 밑줄 친 뭐 그런 것들을 세면 좀 2분의 1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헷갈릴까봐 다른 거는 별로 표시 안 했는데 이번엔 했네요. 12번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58회에 나왔었네요. 자 역시 네, 자료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야겠죠. 과거시험을 실시했답니다. 이 과거시험을 실시한 사람 누굽니까? 고려 광종입니다. 광종이 또 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 노비 안건법입니다. 광종에서 답이 되는 건 네, 노비 안건법이 꽤 많이 됩니다. 선택지 1번 훈효 10조 네, 한번 나왔죠. 네, 고려 태조입니다.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건 이제 그 도중에 몽고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가죠. 그 얘기고요. 누가 옮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고종인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선택지 4번 기철 친원파를 숙종했다라고 하는 건 고려 공민왕입니다. 요거는 나름 중요합니다. 문제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광종이 나왔네요. 광종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과거제도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연호 지난번 소개해드렸는데 예, 연도를 부르는 방법입니다. 연도 호칭 이런 거죠. 예전에는 뭐 탕왕 무슨 진시황 몇 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중국의 왕이 그 즉위한지 왕이 된지 몇 년이 됐는지 그걸 가지고 했단 말이죠. 엄청 수치스럽죠. 독자적으로 네 지금 광종이 광덕이나 준풍이라는 걸 썼다는 거죠. 뭐 가장 오래된 것은 광개토왕이 네 영원한 낙원 영낙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거죠. 자 지금 광종이라고 하는 걸 과거제도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이 되는 거 뭡니까? 노비 안건법. 예. 노비의 안전을 검사하는 법입니다. 선택지 1번 예, 훈효 10조 답이 된적 있죠. 고려 태조고요. 교종도금을 설치한 거는 네 고려 무신 정권기 때입니다. 최충원이 설치했죠. 예,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한다. 12목에 지방을 파견한다. 이게 고려 성종입니다. 고려 성종이 고려 왕 중에는 가장 문제로 많이 출제됐습니다. 7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여기서도 역시 자료에서 네, 노비 안건법 여기 있네요. 그러면 광종이죠. 광종이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 광종이라는 거 알려주죠.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네, 과거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과거제도라고 얘기한 건 지금 1번밖에 없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에 해당되는 건 신문왕이 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그거였습니다. 선택지 2번의 정방은 정치하는 방입니다. 역시 무신정권기 때 최충원은 교종도금을 만들었잖아요.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네, 만든 게 정방입니다. 최고 권력기관이겠죠. 전식관은 네, 고려의 월급제도입니다. 경종이 시작됐죠. 소격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때 조광조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 그래서 되게 기묘하잖아요. 기묘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소격서는 도교의 그 제사를 지내는 기관입니다.
네, 그거 조강조는 뼛속 깊이 유학자라서 도교 제사 지내는 기간을 네, 폐지합니다. 소격서 폐지. 직전법 네, 현직 관리들에게만 전을 주는 겁니다. 요거 조선 세조입니다. 금난정권 금지한다는 안전을 그런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금난정권 폐지를 익혀두시는 게더 좋습니다. 조선 정조입니다. 호법법 네, 요거 개화기 흥선대원군입니다. 11번 선택지가 다 중요한 얘기들이라서 네,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11번 다음 역사 다큐멘터리의 제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도 네, 노비안검법이 있네요. 광종에서 노비안검법이 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답은 네, 광종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광종이 했던 거 정리를 좀 해봤죠. 아까 네, 왕건을 못 해봤는데요. 왕건 정리한 걸못 읽어드렸는데 노비안검법, 과거제도, 연호를 네, 광덕이나 준풍으로 독자적 용어를 사용했다. 이세 가지 정도면 광종을 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생각난 김에 태조도 한번 가보죠. 태조 왕건은 네, 사신간 제도, 네, 사심을 품고 있는 애도 관찰하는 거고요. 후녀십조 이것도 답이 됐죠. 그다음에 흑창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북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지금 이름이 고구려잖아요. 고구려를 계승하는 느낌이 이름에서 탁 느껴지죠. 고구려 땅을 다 지금 빼앗겼으니까 그걸 네, 차지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 성종. 성종이 일곱 문제 최고로 많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성종이 이번에 63회 문제에 출제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64회에는 뭐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성황 이후에 일어난, 이후에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됐었습니다. 네, 보시면 최승로 중요한 겁니다. 시무 28조를 작성했습니다. 요걸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은 사람은 성종입니다. 성종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상대 등을 설치한 건 네, 삼국시대 신라고요. 자, 답으로 많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쌍계 권위로 과거제도가 실시됐다. 과거제도 누굽니까? 네, 광종이죠. 자, 그다음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나왔네요. 창 창두를 설쳤던 애, 네, 통일신라 말에 네, 반란을 일으켰었죠. 통일신라 말 다른 반란이 또 있었죠.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김삼이 했나? 네, 삼이. 11번 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역시. 자료에서 힌트를 찾아야죠. 고려라고 알려줬네요. 그 다음 최승로의 시무 28조. 요거면 성종이구나. 성종이 한일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답으로 나왔네요.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네,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 노구 폐지는 네, 통일신라 신문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료전을 지급했죠. 대마도 정벌 고려 때 조선 때이 고려 박유 조선의 이종무. 네, 북한산 수수비 건립한 건 네, 신라 진짜로 흥분한 진흥왕입니다. 다 문제로 나왔던 거, 답이 됐던 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14번 다음 상황을 볼수 있었던 국가의 경제 정책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결정적인 거 뭐죠? 병란도 이게 경제 문제에서 가장 압도적입니다. 병란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화폐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네, 문제의 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 꼭 나오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경제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룰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경제 문제는 하여튼 병란도 하고 그다음에 화폐인데 화폐 중에 뭐 건원 중보 지금 이제 숙종감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 화폐 정도만 알면 문제가 거의 다 풀립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따로 10문제지만 꼭 나오는 문제에서 다루지 않고 뭐좀 나중에 시간이 될그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뭐 4월 시험이나 6월 시험은 없죠. 8월 시험쯤에 네, 잘 나오는 문제로 네, 다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건원 중보가 성종이 만든 화폐입니다. 선택지 2번 신의 통공은 네, 조선 정조입니다.
연분구등법 조선 세종입니다. 연분구등법 요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관수강급제 이건 조선 성종입니다. 자, 병란도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제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름이 뭡니까? 코리아죠.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고려시대 때 알려진 거예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도 우린 조선이야 코리아 아니야 이렇게 뗄 수가 없었고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네, 그다음 현대에도 우린 코리아 고려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15번 가에 들어갈 왕이 없죠. 자 보겠습니다. 고려라고 알려주죠. 나라 이름이 네, 가장 결정적인 단서이고요. 그 다음 여기 심의 28조 있네요. 그러면 성종이네요. 성종이 무슨 일도 했을까요? 국자감도 정비하고요. 상평창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육부제를 마련합니다. 자, 역시 답이 되는 건 12묘 설치입니다. 집현전 누굽니까? 네, 조선 세종입니다. 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경국대전 네, 조선 성종입니다. 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 독서상군과 통일신라 원상왕입니다. 15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네, 역시 단서에서 보면 자, 자료에서 보면 고려가 있네요. 성종도 알려졌네요. 성종이 한 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을 묻는 겁니다. 자, 답은 국자감입니다. 국자감은 어떻게 익히시면 되죠? 이렇게 거꾸로 읽어보세요. 감자국이 됩니다.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에서는 점심 식사에 감자국을 많이 먹었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주자감이 있는데요. 이 주자감 거꾸로 해도 역시 감자주가 되죠. 비슷한 재밌는 말이 되죠. 요건 발해의 교육기관입니다. 다음 12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여기 고려 자료에서 또 역시 중요한 단서를 찾아야죠. 심의 28조 있네요. 그럼 성종도 있고요. 그러면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심의 28조를 성종한테 바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의 이름은 네, 최승로입니다. 네, 김부식도 문제로 나왔습니다. 네, 삼국 사기를 쓴 사람이고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정몽주도 시험에 나옵니다. 고려 말에 고려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조선을 세우려고는 하지 않았다. 네, 온건 신진사대부 중에 한 명입니다. 이세연은 앞에서 우리 만권당 보셨죠? 책이 만권, 책이 많았죠? 거기 고려학자로 네, 갔던 인물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14번. 네, 요거 성종 문제가 이번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후보입니다. 다음 발표에 해당되는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네, 보시면 동국이라 써있다는 건 결정적이지 않고요. 지금 뭐 활구, 뭐 은병, 그 다음 건원중보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습니다. 누굽니까? 성종입니다. 그런데 묻는 건 뭡니까? 네, 화폐를 이렇게 보여주고 답이 되는 건 뭡니까? 네, 병란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폐 보여주고 병란도 고려와 관련된 네, 그 국제무역항 병란도를 네, 답으로 찾는 경우가 경제 문제에서 대부분입니다. 선택지 2번 담배, 인삼 등 상품작물이 재배됐다. 상품작물이 재배된 건 조선 후기입니다. 공인이 활동했다.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대동법이 생기면서 네, 생겨난 사람들이 공인입니다.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동시전, 요거 신라의 지증왕입니다. 자, 다음 숙정 문제입니다. 두 문제 나왔네요.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61회에 나왔었어요. 자, 보시면 여기 결정적인 단서 해동통보입니다. 건원중보는 성종이 만들었고 해동통보는 네, 숙종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숙종이 있네요. 네, 다른 뭐 박유의 상소 이야기 저런 거는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심화 같은 데 가면 또 이제 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모내기법 이거 뭡니까? 조선 후기입니다. 네, 병란도 나왔네요. 답은 2번입니다. 당남군과 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이건 뭡니까? 가야입니다. 청해진 네, 장보고입니다.
지금 저랑 함께 꼭 나오는 문제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신 일부부터 만약 보셨다면, 네, 좀 뭐 이렇게 청해진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문제로 실제로 나온 단독 문제로 나온 것도 있는 거죠. 자, 15번 숙종이 있네요. 그 다음에 숙종이 뭐 서적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남경의 궁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별무반도 조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기서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숙종까지, 네. 지금 여러분들이 고려의 뭐 이제 그 정치 권력을 잡은 변화를 좀 보실 수 있을 건데, 예. 호족, 문벌, 귀족, 그 다음에 무신 정권, 그 다음에 권문 세족, 그 다음에 신진 사대부. 요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앞자만 따가지고 외울 수 있는 거죠. 권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호, 문, 무, 권, 신입니다. 지금 요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숙종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숙종이 여기까지입니다. 무신 정권 전에.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자꾸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는데요. 문벌 귀족 때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여진이 쳐들어옵니다. 네. 거란이 쳐들어오고 여진이 쳐들어올 때까지, 요 문벌 귀족 때 둘이 쳐들어오는데, 거란, 여진이죠. 네. 요게 다 숙종 전에 있어. 숙종을 포함한 어떤 왕하고 좀 구별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이렇게 좀 확실하게 구별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아까 했던 거 좀 확인해 볼까요? 무신정권 언제부터입니까? 1170년. 언제 끝났습니까? 1270년. 고려 언제 세워졌습니까? 네. 918년. 네. 됐습니다. 자, 숙종이 뭘 했습니까? 하는 거죠. 해동 통보를 만들었습니다. 선택지 1번 규장각은 네, 정조입니다. 시험에 나왔죠. 노비안건법 시험에 나온 거 아시죠? 광종입니다. 쌍성 총관부 공격 이것도 네, 엄청 나옵니다. 네, 고려 국민왕입니다. 자, 국민왕 나왔네요. 17번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356년 이런 걸 이제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라 고려는 꼭 찍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면, 네,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반원, 원나라를 반대한다. 자주 자기가 주인이 된다. 이게 한마디로 공민왕이 했던 정책입니다. 자, 여기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있는데요. 요거 요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여기 정복한다 동쪽을입니다. 이제 몽고가 쳐들어와가지고 일본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몽고가 봤을 때 일본은 동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쪽을 정벌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만든 네 기관입니다. 여기도 뭐 원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네, 반원 자주 한 거죠. 공민왕에서 답이 되는 건, 주로 답이 되는 건 이겁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공인입니다. 자, 수원화성을 축조한 건, 네, 조선 정조고요. 그렇습니다. 네. 친원 세력을 어떻게 합니까? 숙청합니다. 맞네요. 지금 아닌 걸 찾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정방이라고 하는 거, 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정치, 하는 방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네, 최우가 만들었습니다. 최충원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교정도감. 최우는 아들이에요. 네, 그 이름도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줄입니다. 네, 정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신 정권 때 지금 내부적으로 정방이 좋겠어요? 네, 당연히 폐지하겠죠. 그 답은
네,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수원화성 요겁니다. 그러니까 2, 3, 4번이 정확히 모르더라도 물론 이제 국민한 그러면 쌍성총과문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해서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원화성 요거 알면 네, 맞추는 거죠.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네, 한번 자분하게 하시다 보면 네, 맞출 수 있습니다. 15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왕의 업적을 옳은 것은 네, 단서를 찾아보죠. 원나라가 나와 있네요. 그다음 고려의 왕입니다. 그 다음 여기 몽고식 친원 세력을 제거합니다. 숙청합니다. 그다음 예, 요거 전민변동도감 요거 결정적으로 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독 문제로도 나왔기 때문이죠. 자, 뭐 했습니까? 4번 천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아까 쌍성총관부 있죠? 그 쌍성총관부가 말로 설명하면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천령 이북입니다. 천령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북. 다음 선택지 1번 균협법 네, 조선의 영조입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독수성국가 선택지는 엄청 나오는데 단독적으로 답이 된 적은 없죠. 통일신라 원성왕입니다. 상강의 실도를 편찬했다. 이거 자료로 나왔습니다. 조선 세종입니다. 7번 밑줄 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힌트를 찾아야겠죠. 이제 이거 아시나요?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동쪽을 정복한 이 몽고 애들이 만들었으니까 이거 없애겠죠. 그다음에 원내 간섭을 물리친. 아 지금 몽고가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원나라로. 그다음 고려의 왕이라고 하는 거 시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국민왕의 그 왕비. 자 선택지 1번 교정도감은 누굽니까? 무신정권기 때 최충원이 설치합니다. 천리장성 고구려 때 있었고 고려 때 있었죠. 자 스시마선 정보를 한 거 역시 고려 때 있었고 고려 박유 조선 이종무입니다. 탑 많이 되는 거 네, 역시 이겁니다. 쌍성총관부를 공격했습니다. 자 세 번째 후보라기보다는 지금 성종이 아니면 공민왕이 나오겠다. 공민왕은 이름에서 조금 그런 느낌이 있죠. 공민왕 이거 좀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고민왕 네 자주 독립하려고 되게 고민이 많았던 왕입니다. 힌트에서 뭐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전민변정도감 전체 민간인들의 살림살이 변화된 정도를 네 감찰하는 겁니다. 어딥니까? 자,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무신정변 뭡니까? 여기 1170년 고려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여기 없는 거 한번 해보죠. 918 그 다음에 네 무신정변 언제 끝나 무신정 집권기가 언제 끝납니까? 1270년 네 100년입니다. 그리고 고려가 언제 망합니까? 예, 열세의 구이. 고려가 망했다라고 하는 건 조선이 건국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고려 시대 때 1170년, 1270년 요건 좀 외워주자라고 말씀하는 드리는 거고 지금 이때 몽고가 쳐들어옵니다. 저기 무신정변 정변 앞에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여진이 쳐들어옵니다. 그다음 고려가 망할 때쯤에 여기 홍건 적이 쳐들어오고 여기 밑에서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200% 나오는 게 고려 전쟁사라 그랬잖아요. 네, 요것만 잘 알고 계셔도 네 전쟁사까지도 맞출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는 네, 무신정변 전에 거란과 여진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 무신 집권기 때 몽고가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거 구별할 줄 알면 네,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몽고가 쳐들어와서 개경 황도하고 난 이후에 이때부터 원간섭기 원나라가 간섭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라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려 왕의 업적 다 풀어봤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다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수고스럽더라도
저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